음식에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몸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염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꾸 파괴를 시키거든. 그러면 관절도 안 좋아지고 이런 뼈가 다안 좋아지니까 일단 의식이 깨어나야 돼. 내가 뭐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 원인이 바로 음식에서 있거든. 음식만 절제해도 병은요 80% 이상 고치고요. 그리고 뭐 저래 댕기는 거 아니고 이 화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들어서 나서만 딱 앉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한 군데 딱 놓아가지고 40분 이래 하면구만 내가 혼침을 했는지 잤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숨도 숨소리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고 하고 나니까 야 속이 그다지 피곤했네. 속이 굉장히 피곤하대. 그리고 피나고 사람이 맑아, 정신도 으슬 맑아지고요. 정신도 맑아지는 거고. 밖에 나가면 뭐 손님들하고 뭐몇 명씩 상대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스님 참 이거 탁 떨치고 내가 나기만 나가면 참아 나도 뭔가 참 한번 해보겠는데 그걸 못하니 아직까지 그래, 수행하고 너무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시네. 확 일어나요. 그리고 막 어떤지는 버리고 막 눈물도 나는 거예요. 그리 막 가가지고 내가 편하게 앉아가지고 내 혼자 배바시기 중 이런 마음 놓으면서 캤지만도 이거 내가 못 놓는 게 욕심이다. 근데 예. 이게 안 떨어지는데 욕심만 떨어지면은 내가 가가지고 한번 내 어디가 텐트가 저저 가운데 꽂혀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고 싶었어요. 얼마나 오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이거 와가지고 참 인연 맺어가지고 스님 참 저것도 막좀 해드리고 아까 싶어. 그래가지고 몇분 올라고 마음먼데 잘안 그 오늘 우리가 어제 또 법회 좀 봐달라 그랬는데 어제 행사 갔다 오다 그죠? 예. 우리 갔으면 또 넘어갔다. 또 맞아요. 넘어갔다. 딱 스케줄이 이렇게 조정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안 갔거든요, 이번에. 근데 만날 수 있느니 진짜 기가 차게 의식이 딱 온다고 딱 맞아요. 잡은 거야 지금. 예. 오늘 못 만날 뻔했어요, 사실. 그런. 아주 이분이 이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보석. 외국에 그 온갖 빛을 산에서 고행하면서 아주 보석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여기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야, 도쿄산 못하네. 예. 아닙니다, 뭐. 도쿄산 못하네. 평범한 사람이고요. 안 그래도 이제 저희를 이렇게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이게 내 의지로 이렇게 왔는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한 개인이. 그런데 우리 그두분 선생님은요. 한 개인이 아닙니다. 아마 이제까지는 한 개인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내가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야 이렇게 성장하면서 한 아버지, 어머니, 또 자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인이 또뭐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몸이라 생각하잖아요. 몸이 뭔지 딱 보이니까요. 남자다, 여자다, 뭐 아버지다, 어머니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 두 분은 뭔가 아마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도 아니고 의식 우리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음식도 먹고 명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내 자신을 의식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항상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는 방법이요 뭐 어렵지 않은데 내가 존재한다. 아, 내가 여기에 있구나, 현존해 있구나 하는 그 느낌에요.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몸, 마음이 아니고 거의 넘어서 있는 의식인데,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신. 그러니까 이먹고라는 화두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고 이먹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마라지 선생 같은 분들은 어떻게 내가 있다.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이 생겼고 국가가 생기고 세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의 탄생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됐거든요. 선생님께서 존재하기 때문에요. 저도 있고, 스님도 있고요. 이 세상이 있지. 선생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의식 안에 전 우주가, 이 세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의식 속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의식이 잠들거든요. 그러면
나락하는 개인도 없고 어디에 사는지 무슨 고민인지 이런 게 없는데 아침에 다시 깨어나니까 의식이 깨어나니까 다시 이 세상이 나타나고요. 아 내가 어느 집에서 살고 있고 누구고 있잖아요. 하는데 의식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게 그게 본격적인 수행이거든요. 그 의식 깨어난 몸도요. 미니멀해져요. 저절로. 지금 아무 의식 없이 음식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음식도 다 에너지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기 때문에 내 몸을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걸 의식이 살아나고 내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음식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다 보면 아무거나 안 먹어진다. 들컥들컥. 아무 떡이나 아무 빵이나 안 먹어진다고. 아주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데 무식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식이라는 뜻이요. 없을 못자의 알식자야. 알지 못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몸이 아픈 것도 결국 내가 너무나 과하게 먹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음식에서도 벌써 이미.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면요. 절대로 아무 음식이나 안 먹어요. 아 벌써 아는 거야. 이거는 아 이거 먹어도 되는 음식이야. 이런 거는 있잖아요. 한 점씩 혼자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참 그 굉장히 참 그 이 명상한 혈흡이 그 옛날 큰 스님 살아계실 때 그 며느리 가보면 채식을 하더라고요. 예. 안고 안 가시고 예. 그렇게 이제 그 배차 같은 이런 거 들다가 그것만 자시고 된장만 예. 자시고 예. 좀 야채로 이렇게 드시고 한 끼는 좀 잘 드셔도 되는데 한 끼는 좀 아주 나이트하게 채소나 이런 식으로 이식만 하는 게 좋다. 예. 뭐 응급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참말로 좋은 것도 많이 주고 했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몸살이 났어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한자가 고집을 할게요. 그만 몸살이 나빴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느꼈거든요. 그 에너지.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 이상하다. 이 태양 에너지가 대단하구나, 이거. 예. 그래가지고 예. 약을 먹으려고 하다가 약을 안 먹고, 보통 사람은 약을 먹고 누워 싶긴데. 맞아요. 안 눕고 예. 태양을 봤거든요. 지금 하는 대로. 아,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약 안 먹고 나갔거든요. 예. 근데, 이, 그 유튜브 보고 많이 배웠어요. 예. 그래,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 하루 단식했잖아. 하루 다시 따라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스님 하시는 거 보고. 만 하루 딱 꾸미게. 오후 한 그때 이제 만 하루쯤 나대가 있게 물이 엄금실 땡기더라고요. 예. 물은 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 물을 계속 넣으니까. 예. 그 하루만 딱 내가 해볼게요.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배도 고픈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주위에서 안 도와주니까. 염 맛있는 거 빠끗해 먹지. 진짜 같이 수행하려면 같이 해야 돼. 그래, 우리는 이제 여기 살아오면 무조건 그 사람 간식하잖아요. 우리 음식 절대 안 먹어요. 딱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을 때는 모르는데 음식에 딱 끊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치유하고 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몸에 쌓인 그동안에 먹었던 많은 독소들이 쌓여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막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고요. 막 구토가 일어나고 또 어지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호전 반응 하거든요. 아니면 명현 반응이라 하는데 내 몸이 이제 독소를 내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머리가 좀 아프시다 했죠. 단식은 그게 어떤가 하면 우리 혈액이 이렇게 늘 순환되거든요. 몸 전체를. 그런데 이 혈액이 이렇게 뇌를 지나가 있대. 그 혈액 속에 있는 독소가 여기 신경을 건드리 가지고요. 그때 통증이 오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화가 되면 거기 싹 사라지거든요. 안 아파요. 이제 예. 우리는 단식에도 그런 아픈 게 증세가 없거든요. 알 같은 거 집에 있으면 거기 꼭 갈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한두 장 이렇게 딱 먹고 단식하시면 아주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런 것 뭐든지 하여튼 몸을 가장 먼저 빨리 정화시키는 거는 일단 공장을 한번 정화시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시기 전에 구충제 있죠. 구충제 예. 하나씩 먼저 드셔야 돼요. 구충제 드시고 그 다음에 좀 그 전날부터 조금씩 그죠? 예. 음식을 작게 먹기 시작해요. 들어가야 돼요. 갑자기 딱 끌어보는 충격받아갖고 놀래니까 예, 뭐 이식 갔다가 그 다음에 예. 일식만 먹다가 예. 그러면서 완전 단식으로 5일 단식이니까 결국은 계속 이리저리 계산해버리면 7일이요. 한 보름 되는 격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정화 과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미음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쭉 갈아가지고요. 아주 부드럽게 된장하고 야채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아주 부드럽게 해서 조금 애기들 모유와 뭐 젖대고 나서 먹는 거 있잖아요. 이유식처럼 그렇게 드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해야지 몸이 완전 정화가 되고 영혼도 맑아지고요. 예, 모든 웬만한 병들이 그때 절도 치유가 돼요. 스트레스도 치유가 되고요. 정말 꿀먹으면 얼마나 정신이 맑을지도 모르는 우리 고사님은 좀 어떤 좀 약간의 그 맛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시고요. 한 끼만. 저녁은 과일을 이렇게 드셔도 돼요. 토마토나 이렇게. 이렇게 갖고 드시면. 정말 이게 왜 신선해? 우리가 왜 과일을 왜 먹는지 이해 좀 설명 좀 해드리세요. 다 뭐 듣긴 들었지만. 비대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거. 이게 이제 과일은 익히질 않죠. 생 거잖아요. 이 안에는 신선한 그 빛이 들어있거든요. 오라. 오라의 그 생명의 빛인데. 우리 몸이 그 뭔가만 내 안에 있는 이 의식이 주인이거든. 몸에 있잖아요. 이 의식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빛인데요. 아니면 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우리 몸은 원래 빛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빛이 치료하거든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래서 태양열 이런 빛, 살아있는 의식. 태양 에너지, 태양빛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생것 자습니까? 살아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아마 아침은 단식하시고 점심하고 저녁을 먹는데 한 끼는 이제 생채식, 생식을 하는데요.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과일이지 않습니까? 그 제철에 나는 과일하고 이제 견과류, 견과류도 볶아내는 거 말고 생거야. 생땅콩이나 뭐 호두 같은 거야. 잣 아니면 뭐 생아몬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하고 견과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포만감이 있거든요. 조금 그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끼는 완전히 화식을 하시고 한 끼는 이제 이렇게 생식을 있지 않습니까? 한 3개월 딱 생식을 하는데 3개월 딱 되니까요. 눈에 시력이 정확하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시력을 한번 나빠지만 안경을 끼든지 좀처럼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안경을 껴야 되는 거 말은. 근데 생채식을 하니까요. 시력이 정상적으로 딱 돌아오고, 막 밤에 막 이렇게 잠을 잘 때 죽고 싶을 정도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두통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18년 동안에 알았던 그 피부병, 고질병이요. 완전히 낫고요. 그리고 장이 좋아지고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딱 돌아오면서 생체식의 그 위력을 실감하게 됐거든요. 쉬운 게 아침 단식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절대로 12시나 11시 전까지는 내가 안 먹겠다. 먹고 싶으면 물 한 잔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허왕우차인데요. 7가지 요 주변에 나는 약초들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말랐는데요. 또 두 분한테요.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주전자라든가 냄비에 여기 한 우컵 넣고요. 물은 한 1리터 많아봐야 주전자가 있는 그 정도 있어요. 예. 요런 주전자. 물을 끓여가지고 저런 데 끓여가지고 이걸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고요. 한 번 더, 한 번은 또 끓여서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몸이 정화가 돼요. 그래서 한 번 끓이가 먹고 저걸 드시면 하나 좀 채워주겠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체인징이 돼야 돼요. 몸이 변하려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 내가. 내가 막 욕망으로 막 들불거리는 게 아니고 내가 무욕의 삶.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아도 모든 것은 저절로 오게 돼 있으니까 마음속에 내가 올 일은 다 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 그래 우리 수행하면서 살자. 우리 남편은 그래도 도인과 같은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같이 도와서 같이 수행해야지. 그 마음만 그 마음만 돌리면 돼요. 아 내가 따라서 같이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프라나 에너지를 이렇게 맞추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따뜻해 되거든요. 세뜨기가 굉장히 효과적. 여기 세뜨기 영상은 이렇게 그리고 어렵지 않고요. 고요히 내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 의식을 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사람들은 모르니까 신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신, 저 신 찾아서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신 하잖아요. 자신. 스스로
신신. 신성한 신. 예, 예. 그래가지고, 내 자신이 바로 신이고, 이 세상이고, 우주입니다. 내 의식 안에 우주 전체가요, 이 세상이 들어있거든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이제, 그리고 우리 안에는 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옆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서성을 못 만났기 때문에요. 막 헤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데, 어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이 의식을 서성으로서 나의 안내자로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고요하게 내가 존재하는구나, 내가 있구나 하는 그 느낌에요. 계속 집중하게 되면 이 의식이 이제 나중에 꽃이 피면서 신성이 빛이 바라면서요. 이 안에 우주의 모든 비밀이 있어요. 어느 단계에 가면 그냥 다른 사람의 운명도 볼 수가 있고 저 사람이 어디서 살고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며 자, 이 모든 것이 이 비밀이요. 하여튼 이 의식 안에 내 의식 안에 우주 전체가 있고 모든 비밀의 그 열쇠가 있거든요. 내가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현존해 있구나 이제 순간순간 자각하지요. 그게 바로 명상이라 하거든요. 그 저절로 직관적으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다 미니멀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너무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면은 수행할 때 계속 치고 들어오는 번뇌들이 많아지거든요. 확실히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진짜 어때 내 삶에서 끊고 맺는 것을 좀 필요 없는 인간들도 좀 딱딱 정리할 건 정리하고요. 또 물건들도 필요 없는 걸 자꾸 사들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든가. 항상 정리정돈. 예. 맨날 하지. 항상 정리정돈. 마트에 예. 가더라도 예. 내가 필요한 물건은 공짜로 준다 계속 가오지 말라 하는 말이지 말라 하면 그 가오면 거기에 또 끄달린다. 예. 그리고 영적인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더 그 사람을 믿고 신용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우주에서. 예.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막 많이 안 하려고 안 해도 천천히 가끔 얼굴만 보여도 아주 인격적으로 예,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저절로 의식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 예. 감사합니다. 아무 걱정 안 하실 때. 아유, 정말. 예, 숙제는 그걸로 제가 예, 드렸습니다. 냉장고다. 예. 예. 두 분 너무 착하시고, 또 수행이 잘 되셔가지고요. 갈 때나 두 분이서 잘 이렇게 손을 맞잡고, 수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수행 안에 조금만 이렇게 같이 예. 하면 되는데, 제가 전에. 예. 그러니까 항상 늘, 여쭤보고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렇게 하고 에이. 오늘 단식 갈까요? 하면 또 두 분 단식 같이 하시고 에이.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아지십니다. 우리가 음식도 보면 억지로 막 이렇게 통제를 하면요. 더 이제 하니까 서서히 이제 이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가 내 속에 있는 그 욕망들을 잡습니다. 정화시키면서요. 서서히 이제 음식에 대한 욕망을 그 줄여주거든. 서서히.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우리가 억지로 막 브레이크를 차라리 그 뭔가 엑셀을 막 밟는데 브레이크를 갈고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가 있지 않습니까? 막 나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갈수록 이 과부하가 걸리듯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단식이든 명상이든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같이 뭐 한 10분이나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시간에 늘어가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하면요. 서서히 이제 나의 두뇌를 정화시키면서 명상 상태로 나를 이끌거든요. 자연스럽게요. 예, 그래가지고요. 예. 근데 참 선생님이 풀 하나 혹시 참 너무 제가 이래 참 예. 많이 배우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수행은 단순해야 되거든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미 선생님은 다른 자, 누구 찾아가서 아니면 책을 봐가지고요. 할 시기는 지났거든. 그 순간 내가 현존한다 하는 건 내가 있구나 현재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단계에 딱 가면 거의 의식이 완전히 열리면서요 내가 우주 전체가 내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거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신임을 내가 우주의 창조자고 신임을 자각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과 나는 하나라 하는 거야 항상 명심하면서요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로서 불멸의 존재로서
무한한 존재로서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풍요롭고 무한한 존재라 하는 걸 내 입으로 짰습니다. 뭐 큰 소리를 해도 좋고 속으로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내 의식 속에 계속 심어지거든요. 이게요. 나중에 어느 날 이게 확신이 오면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서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 아, 예.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돈 벌려고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마지막 마치거든요. 그거는 불행한 삶이거든요. 개인적인 욕망만 예.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개인적 욕망을 버리고 예. 아주 우리가 통합적인 어떤 대중적인 그런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버려도 돈은 들어오거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욕망을 버리라는 내가 선생님, 예. 이분들이 용돈도 주고 가셨다. 예, 안 그래도 저희 과일 사 먹으라고 아마 이렇게. 참외도 엄청 예. 맛있는 참외 주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편안히 내려가십시오. 그 밥도 해 먹어도 되고요. 또 이렇게 뭐야 그 뭐 살짝 효소 넣고 이렇게 무쳐서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또 차로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쓸 수 있으니까 일단 녹차 지금 싸야 돼.